짜나 서민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간 한 3년 정도를 지금 타프를 쳐오면서 쌓아온 그런 타프 쨍쨍하게 치고 혼자 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캠리니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뭐 선배님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타프 웨빙이에요. 웨빙. 타프 스트링도 많이 쓰는데 제가 타프를 좀 짱짱하게 치려고 하면서 이 제품을 좀 쓰게 되는데 스트링을 대신하는 품목인데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프를 본인이 치고자 하는 데에다가 쫙 깔아 놓습니다. 먼저 깔아 놓을게요. 저는 이제 슬라이딩 폴대를 쓰는데 이 슬라이딩 폴대는 장단점이 있어요. 편한 대신에 강도는 그냥 일반 폴대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뒷면이 좀 빠집니다.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이쪽으로 물이 좀 들어가는 것들을 빼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한 방에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폴대를 각자 위치에 맞게 일단 갖다 두시고 폴대, 스트링, 저는 이제 웨빙이 있으니까 웨빙으로 할 거고 팩, 그렇게 각자 자리에다 놓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팩입니다. 팩.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은 이제 40cm 긴 장팩을 쓰고 있고요. 두 개씩 메인에다 꽂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 30cm짜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드에 30cm짜리 넣어주고 메인으로 이제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세워야 되냐 하는데 지금 차가 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 쪽에 먼저 팩을 박아두고 이쪽으로 좀 당기면 돼요. 이쪽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당기면 되니까 저쪽부터 일단 기준을 잡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데에 먼저 기준점을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워주시고 팩을 박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줄을 제일 길게 치면 칠수록 텐션이 좋아져요. 그 대신 이제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본인 사이트 크기에 맞춰서 스트링을 최대한 끝에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맞춰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을 맞췄잖아요. 중간을 맞췄으면 저는 크게 한 발 여기에서 이 정도 한 발씩 크게 한 발씩 그리고 이 정도 이 양쪽에다가 이렇게 좀 박으려고 합니다. 45도 정도로 약 45도 정도로 저렇게 좀 비스듬히 박아주시는 게 힘을 잘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박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링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구멍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폴대는 무조건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여기다 두시면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요 선이 쨍쨍하게 당기면 이게 끊어지거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먼저 구멍을 넣어주시고 스트링을 걸어주시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웨빙을 쓰기 때문에 웨빙을 이렇게 두 개 양쪽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세워졌죠. 이렇게 세우면 다 한 거예요. 뭐 사실 이 메인만 세워주면은 다 된 겁니다. 이쪽 한번 해볼게요. 같이 그러면
제가 이 폴대를 왜 갖다 놓으라 그랬냐면 이렇게 들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놨잖아요. 여기가 여기까지 오는 카프가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쪽을 이제 텐션을 주면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일단 너무 텐션을 주지 말고 마지막에 박으면서 그때 더 당겨서 텐션을 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이드 작업할게요. 대각선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박아야 되는 일자에 만약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 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좀 뒤로 치시면 돼요. 뭐 약간의 뭐 그런 텐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을 하면 되니까 약간 뒤에다 치시면 됩니다.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박다 보니까 지금 다 박았는데 뭐 텐션을 더 주면 조금 펴지긴 하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 팩을 너무 안쪽에다 박아서 그래요. 이쪽에다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텐션을 이쪽으로 이렇게 더 받으면서 펴지겠죠? 에이. 다시 받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36도예요. 36도. 웬만하면은 타프는 혼자 치지 마시고 같이 치세요. 이제 텐션 거의 다 줬고 맨 앞에만 주면 됩니다. 자 이제 폴대를 보시면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쳐놨냐 하면은 여기에서 당기는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아래 바로 일직선이 아니고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당기면서 위에가 당겨지면서 이렇게 이 텐션이 더 오게 되는 겁니다. 부어차는 설치의 역순 텐션부터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빨면 쉽게 빠집니다. 자, 이 사이드 폴대부터 일단 뺐고요. 이제 메인 폴대만 빼면 되고요. 이게 뭐 역순이니까 편합니다. 그냥 빼주시기만 하면 되고 조심조심히 살살 내려주시면 이제 다치는 사람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프 치는 방법, 그 짱짱하게 치는 방법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타프는 혼자 치지 마세요. 같이 치십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밥.